네, 유일로보틱스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른바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 원에 상장을 했고 2만 6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생산 자동화 로봇 토털 솔루션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등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기업인데 유일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장을 한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인데 사실 먼저 시장의 상황을 보고 가는 게 맞는데 일단 이 증시에서 좀 거래 대금이 몰리는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일로보틱스가 일단 이른바 따상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뭐 제가 신규 상장 종목들의 따상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좀 이슈가 충분히 될 만한 종목이다 싶어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시세 흐름을 좀 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살펴야 되는 게 국내에서 이제 이런 거 말고 중소형 로봇사들이 최근에 상한가도 기록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로봇 회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한다라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뭐 삼성에서 비서 로봇도 나온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봇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산업 자동화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자동차 이제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뭐 용접이라든지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산업 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꺾기 관절이 꺾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유일로보틱스 제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상한가 치는 종목들을 보면 왕구형 로봇이라든지 무선 청소기 이런 것들이 로봇 관련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로봇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들의 거의 7, 80%는 로봇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가운데서 로봇 관련주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러면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상장이 되면서 따상에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다가 이제 상한가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따상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정석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장되고서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투자하는 것이 원래 신규 상장 종목의 정석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공모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느긋하게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들에 대한 밸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퍼가 네. 40배가 넘고 보니까 56배로 지금 거래가 되고 지금 이제 상황 가쳤으니까 56배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제 공모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차용주 그러면 차용주의 본질 가치를 따져주는 게 맞죠. 그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상대 가치를 따지자 보니까 차용주가 상장하는데 차용주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연분리 가치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쁘다라는 것들은 아닙니다만 차용주보다는 아무래도 뭐 우리 염승환 이사가 또 이쪽 업계에서는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방송인이니까 나도 염승환 이사만큼 대우를 해달라. 그런 것들이 지금 통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로봇에서 네. 뭐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산업용 로봇 매출에서는 이 기업의 매출이 20%밖에 안 나오고 그래요. 지금 뭐 여태껏 비교했던 두 회사 같은 경우도 퍼가 상당히 높은데 퍼가 높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기업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퍼가 높느냐? 아니면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높기 때문에 퍼가 높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후자에 가깝다라는 거죠. 퍼가 40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40%씩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적정 주가라는 거죠. 우리가 40이 고퍼냐 저퍼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피터 린치가 얘기한 PEG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 기업이 40%씩 성장하면 적정 PER이에요. 근데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봇 비중도 낮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기업의 이익이 40%씩 증가하느냐 그것은 조금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밸류 논란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